네. 너와의 거리는 점점 의미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부터야. 그 클릭 같이 주시고요. MR 좀더 높여주세요. 대충 사랑에 빠져 진심 따윈 없는 hurt 나사 하나 빠진 인스타 like a nourish lover 끝끝 난 울려 그러면 너리쉬드로 하면 되나요? 인스타 라이건으로요? 아, 알겠습니다. 근데 그냥 불러보면서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요? 대충 사랑에 빠져 진심 따윈 없는 hurt 나사 하나 빠진 인스타 like a nourish lover 끝끝 난 울려 너와의 거리는 점점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단내 모든 건 너. 아, 알겠습니다. 느낌 알겠습니다. 어떻게요? 안 돼요. 그러면요. 아, 다? 아, 저 소통이 잘안 되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. 이제 단내 모든 건 너잖아. 아, 쉽지 않네요. 모든 건 너잖아. A few minutes later. 네가 좋아. 근데 아까 그 따따따따 할때 원래 뭐가 나왔었죠? 아, 그 마지막에. 아, 그게 나오는 거죠? 아, 맞아. 약간 어쿠스틱한 걸로 해가지고 멜로디 막 화려한 거 말고 네. 그런 걸로 발라드 하나 해보면 어때? 좋죠. 좋을 것 같아. 저는 발라드를 좀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부르면 레이백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저의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. 네. 근데 발라드가 좀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너무 좋아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OST만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싱글로 나왔었어가지고 저도 거의 한 3년 만에 한번 나는 거라서 이거 다음에 한번 선생님 또 좋은 거 있으면 또. 아니면 스케일이 있는 발라드를 하든지. 너무 좋죠. 발라드 자신 있습니다. 어떻게 제가 RBW로 들어올까요?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발라드 한번 꼭. 그러니까요. 너무 좋아요. 가을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. 네. 곡은 많으시잖아요. 녹음도 하고 지른이 영화 리바운드 시사회도 잘 하고 왔는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. 전지윤 여러분들 아시죠? 저 핸섬 타이거즈 때 같이 뽑혔던 동생. 제가 또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지금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내려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늦은 시간에 이렇게 데려다 주셔서. 그 샌드위치 하나 사달라고 했지. 진짜 샌드위치 하나만 샀어? 아니, 단백질 바도. 단백질 바 집이 너무 많은데 그거. 아니 이거 초단백질 바 좀 달걸요? 샌드위치 드시죠.